본인이 쓰는 해외 직구품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입항 날짜가 같으면 합산에 세금을 매기던 기준이 사라집니다. 관세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 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됩니다. 주문 실수나 중고품 처분 등의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울러 타인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.